아유, 오후 햇살이, 너무 비치니까 얘들이 너무너무 예뻐요. 어머, 저 아내모니 얼굴 좀 보세요. 어머나, 세상에. 코스모스처럼 보이죠? 훨씬 커요, 꽃은.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아내모니가 정말 예뻐요. 색감이 한 화분에서 여러 가지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저 꽃봉오리도 좀 보세요. 아이고, 예뻐요, 예뻐요. 이 아르메니아도 너무 예뻐요. 지금 우리 집엔 카랑코의 갈란디바 꽃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삽목에서 키웠던 아이. 진짜 몸체가 진짜 작죠? 근데 이렇게 예쁜 꽃들을, 이 아이는 갈란디바예요. 얘좀 보세요. 이 색감 좀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이 색감을 못 내죠? 칼란디바. 이거는 카랑코에. 그래서 색감이 어떻게 이렇게 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제가 베란다에서 키우니까 이제야 꽃이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칼란디바 삽목둥이는 아무리 자랑해도 예뻐요, 예뻐. 여기 한창 꽃도 엄청 오래 가고 너무 예뻐요.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요? 삽목둥이들이. 여러분들 꼭 해보세요. 이 아이는 카랑코에가 하나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쳐져서 또 나름대로 꽃을 예쁘게 매력 있게 피워주고 있어요.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이 칼란디바들이 색감 좀 보세요. 완전 정열의 색감입니다. 이 아이들 보세요. 진짜 요즘 만개예요, 만개. 바깥에는 벚꽃이 만개고 우리 집안에는 칼란디바 얘들은 외목대로 제가 다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정말 예쁘게 꽃이 피어주죠. 이 아이는 꽃대가 4개, 4개가 꽃도 엄청 오래 가고 계속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요런 아이 안 키우면 뭘 키우겠어요? 정말 얘들은 행복합니다. 얘들 덕분에 요새 계속 꽃이 너무너무 많이 피어져 가지고 제가 이 아이들 덕분에 너무 행복하답니다. 꼭 삽목해서 키워 보세요. 묵둥이도 좋지만 삽목둥이들 삽목해서 그냥 뚝뚝 잘라서 삽목이란 게 다른 게 없잖아요. 얘들은 뚝뚝 잘라서 꽂아 두고 배수 잘 되는 흙이죠, 물론. 꽂아 두고 뿌리 내리면 햇빛에 그냥 내놓으세요. 바깥에. 바깥 햇빛 많이 보여주시면 얘들 이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답니다. 정말 예쁘죠? 너무 예뻐요. 이렇게 쉽고 꽃잘 피워주는 우리 카랑코의 갈란디바 키워보세요. 너무 예뻐요. 얘는 아직 밤그늘에 있어서 지금 하나씩 피고 있어요. 순차적으로 피니까 더 이쁘잖아요. 이렇게. 아유, 그 옆에 지난번 동해 입어가지고 잘라낸 마음 아픈 아이가 있네요. 이 그늘에 꽃 피기 시작할 때 이렇게 그늘에 두면 굉장히 꽃을 오래 볼수 있답니다. 하나씩 하나씩 피는 모습이 너무 예쁘죠. 이 문가드니스 꽃도 끝이 없어요. 꽃도 엄청 오래 가고 노란 종처럼 예뻐요. 예쁘죠. 문가드니스 다육이도 라인이 예쁘지만 꽃도 이렇게 예쁘답니다. 엄마가 뚝뚝 잘라버린 싹스름도 이제 꽃이 막 꽃대가 나오기 시작해요. 조금 수영 잡기 위해서 많이 잘랐는데 지금 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구루미네로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